자,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한 그릇 챙겨 먹고 나가겠다고. 요거는 어제 삶았다가 달구리만 뜯어 먹고 남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제가 출근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한 마리가 있고, 자, 아침에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먹어야 또 일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저 묵은 김치 된장찌개, 요거는 어제 삶은 닭, 이래가지고 가볍게, 이게 가벼운지 안 가벼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먹고 또 일을 해야, 배를 채우고 또 일을 해야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참. 먹고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 풀어 먹어야 되나? 아, 여기 국물이 있어야지. 어디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장에다가 돼지고기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렇게 시골스럽게 묵은 김치 넣고 돼지고기도 좀 썰어 넣고, 우리 주부님들이 보시기에 뭐 맛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 제 입에 맞으니까 이 김치가 어찌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건데, 문제는 김치 자체가 변질이 됐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 씻어서 김치찌개에 활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양을 탁 찍어가지고, 어제 먹다 남은 닭,
어제 오갈피하고 만삼을 넣어서 그런지 약간 쏩쏘름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그 아침에 만든 그 김치 된장찌개가 아주 그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찍을 수 없나?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자, 오늘 아침에 어떡하? 김치 넣고 된장 넣고 또 뭐 돼지고기 넣고 이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시골스럽게 끓였는데 맛은 굿. 아, 뜨거워. 자, 시골에 시골 럭수구리 한 아저씨가 막 끓인 것도 상당히 맛은 있다. 요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얘기. 맛 없는 건 맛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김치, 묵은 김치, 돼지고기, 된장 약간 풀고, 막장도 약간 풀고. 근데 돼지고기, 저, 목살 부위라 그러나? 하여튼 그, 저 비계 없는 부분. 이걸 이렇게 썰어 넣어서 그런지 맛이 좋아요, 여러분.
역시 한국 사람들한테는 김치 된장 찌개. 자, 제가 그 밥을 먹고 이거를 그 설거지를 안 해놓고 가게 되면은 집에 남은 식구들이 이만큼의 어떤 또 노력을 해야 안 됩니까? 별거 아니지만 저는 제가 먹은 밥그릇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간다 이런 그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몇 개 안 되지만은 깔끔하게 설거지 해놓고 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벌써 반이네.
자,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략적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열심히 돈만 벌면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뒷정리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나머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불편해야 되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번거롭고 이렇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일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이제 일 나가서 열심히 생업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물, 저기도 물, 졸졸졸 뽀글뽀글. 도깨비네 자연수는 백만불짜리. 자,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저도 이제 돈 벌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 길다 한들 어느 때가 되면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지 갈 곳으로 가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가을이 입추가 옵니다, 여러분. 자, 같이 다 같이 힘 좀 냅시다, 여러분. 화이팅.